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자실 확장. 아, 네. 이제 7월 중에 빨리 공사를 해서 예, 7월 중으로 확장된 기자실에서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날보다 항상 그 장관님 오실 때 정말 이 기자실이 좁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다음 티타임 때는 진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오늘 B급 기자 너무 잘 봤습니다. 알고 알려면서 오늘 국무회의 지금 막 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사우디 이라크. 아, 국무회의. 네. 아, 다른 거는 뭐 일상적인 뭐 시행령 사항이었고. 네. 사우디 이라크. 네. 수주 지원단 에서 있었던 특히 6월 달에 진행됐던 성과, 사우디에서는 아미랄 그 석유화학 플랜트 50억 불 수주 계약을 한 거랑, 한이라 그 신도시 그동안 대금 미지급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보기로 해서 앞으로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의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상반기 수주 실적은 176억 불 플러스 알파로 지금 보고가 되어서, 아마 우리 연내 수주 실적,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뭐 몇십억 불 더 붙을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큰 틀에서는 순조롭게 실적을 낳을 것 같다라는 것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요. 이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사우디에서는 단순히 그 플랜트뿐만 아니라 수소 경제를 위한 암모니아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생산 공장, 또 수소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그 이 수소 사용 그 예를 들어서 뭐 연료전지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에 대한 한국의 본격적인 협력 사업을 요청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그 녹색 에너지, 그다음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진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야심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산자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처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하자라는 거랑, 지금 해수부도 이라크의 알포 항만공사 지금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 인센티브를 위해서 지금 소득공제가 300만 원으로 한도가 돼 있는데, 이걸 좀 상향하는 부분 기재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우리 뭐 제한되긴 합니다만 오지에 가서 장기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주택 특공을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이라크는 그동안 정치 상황이 불안했었는데, 최근에 정치가 좀 급속히 안정이 되면서 예산도 좀 확정이 되고 대외 관계도 좀 속도가 붙고 있어서, 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안전 보장 협정이라든지 또 인적 교류 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처별로 좀 진행이 돼야 이 공동위원회의 협력 사업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범 부처 간에 좀 더 논의라든가 추진들을 속도를 좀 더 내자, 뭐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 원래는 우리 경제장관 회의 때 따로 회의를 올리려고 하다가, 요새 정부 회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국무회의 보고로 대체를 하고 실무 후속 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돌린 겁니다. 하늘도 근데 손을 잡고서는 같이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장관님이 앞서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환인지 앞으로 해외 쪽을 누군가 손잡고 그 일본 해외 투자 기관들이 많죠. 자이카도 있고, 우리 코이카랑 비슷한 거고, 그다음 우리 카인드에 해당하는 그쪽에 또 뭐 조인? 네, 조인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는 보증을 해주는 이런 데들인데,
뭐 우리가 일본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은 이 G7 국가고 해외 원조라든지 해외 차관 또 해외의 종합상사들이 진출한 역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투자나 이 그 계약들을 따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 근로자들이나 일본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해외로 안 나가려고 그래서 결국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다른 나라들하고 손잡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말레이시아라든가 동남아, 중동 이런 데서도 아니면 저 그 중앙아시아 이쪽에서도 일본이 돈 된 공사를 한국이 수주한 경우들이 꽤 있어서 이런 모델을 현재 한일 관계도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상의 그 의지를 좀 담아서 본격적으로 확대를 좀 해보자.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카인드라든가 앞으로 뭐 서로 경제단체 간에도 아마 활발하게 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저기 지난 29일 도착하는 연락을 주셨는데 예, 오늘 뭐 첫 출근 아침 일찍 티타임도 갖고 우리 간부회의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조로 일을 해나가자 또 업무 분담은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이 국토부가 워낙 그 이 현업 내지는 실무 현안들이 영역들이 뚜렷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경력들이 부족하니까 염려들 해주시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배우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이고요. 대신에 차관이라는 것이 단지 실무에다가 감독선이 하나 더 올라선다는 게 아니라 이 부서 간의 종합적인 일의 조정과 추진, 그다음 국회나 아니면 타 정부 부처 또는 대통령실과의 업무 조정과 거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그 서로의 협력 관계들을 조율해 나가는 부분. 그다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임 차관들에게는 새 정부의 본격적인 국정 기조에 따라서 성과도 내고 성과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일하는 방식들도 그동안의 어떤 관료주의나 그동안의 좀 이권 집단 내에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서 과감하게 좀 깨라. 그리고 하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좀 생생한 아이디어와 활력들을 좀 끌어내라. 이런 미션을 이번에 단단히 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의지와 감각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초반에는 우리 내부 소통과 업무 파악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보시는 우리 국정 전반과 우리 국토부 일선에서 보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좀 접점을 구체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숙고하고 내부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을 좀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국회 입법이라든지 예산 작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대외 일정도 소화를 해야 되고 장관을 대행하는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언론과도 소통하는 부분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속도를 그러니까 우리 내부 소통과 우리 그 이 내부를 아우르는 이런 부분에 조금 뭐 1, 2주 시간을 좀 더 투여해서 가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 비판은 나중에 저 써보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으니까. 아니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거는 뭐 그 엉덩이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만약에 또 연전하시거나 또 이렇게 하신다고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은 현재 15군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심각하면 이게 좀 심각하다는 표시가 전화 정부 내에서부터 날 겁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현재 양 차관이 온 것은 그래도 대통령실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국정 성과도 챙기고 또 대통령실과 우리 일반 우리 행정부처에서의 업무가 층층시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더 단축하고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뭐 저도 국토부의
경력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염려를 많이 하셨지만 그런 만큼 더 분발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대신 두 분 다 그 특히 1차관은 나중에 여러분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합적인 기획, 조정 또는 업무 추진 능력이 아마 우리 그 대통령실 모든 비서관들 중에서도 아마 그 특갑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토부의 구체적인 실무 경험이 부족한 것은 우리 뛰어난 실국장, 과장, 우리 직원들과 함께 격이 없는 소통을 통해서 빠른 시간에 업무 파악과 그 소통 방식을 뿌리를 내릴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하도록 본인도 열심히 할 각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죠.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상반기 점수로는 평가를 안 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제 그 1월 3일 업무 보고 그리고 1월에 우리 경제부처들이 특히 작년에 하반기에 이 부동산발 그리고 PF 부동산발 금융 위기까지는 아니고 부동산발 금융 경색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정책 초점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규제는 원래 뭐 정상화하는 거였지만 금융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좀 풀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경착륙은 회피하고 이 하방 그 거래 위축이나 아니면 가격 하락의 속도를 좀 완화시킨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거래든 가격이든 인위적으로 내리고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상당히 부작용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경착륙 방지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장기 하향 안정이 좀 더 지속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런 점에서는 일부 좀 심리적인 이 엇갈림들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꾸로 경계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도와 매수 간에 또는 거래나 거래 성사나 이 호가 내지는 가격 체결 이 부분이 또 너무 지나치게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저희들이 또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걱정했던 것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저희가 전반적인 그 금융당국과 함께 대신 저희는 이게 한 방향을 같은 시각을 갖고 바라보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과 이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부 당국이 한 방향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향 안정세가 조금 더 지속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네. 지난 5년간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제 얼마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시기상조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완화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 금융을 만약에 하나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이 국민들의 공정 내지는 이 균등한 기회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그리고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물론 우리 부처 간에는 들어가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거의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하반기 경제 방향 그 회의 때 얼마나 담겼는지 그것도 내일 우리가 뭐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DSR을 무분별하게 푸는 그런 건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저 월세, 저 반전세, 전세, 그다음 뭐 내 집 마련 뭐 등등 뭐 이 그래서 전세 끼고 내 집 마련 뭐 쭉 하는 그다음 이 저 1주택자, 2주택자 뭐 이렇게 하는 그 임대 시장, 매매 시장의 거래 고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나치게 단절돼 있다 보면. 시장이 좀 작동도 안 되고 있던 이런 문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실거주라든가 아니면 세금
이거 절세를 위해 가지고 거리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이 다들 부드럽게 그 중간 지대들이 있고 잘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 바람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뭐 기재부나 아니면 국회나 이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 부분 부분에서는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다 열려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뭐 전체로 이제는 뭐 투자할 때라든가 이제는 뭐 다주택자들에게 매수세를 더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급해졌구나 이런 사인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전세에 대해서는 뭐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것이고 이게 개별 계약들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어느 정도 고가의 이 주택들인 경우에는 이미 대출받아서 갚아준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렇게 이 가액이 낮은 부분 또는 이런 거를 갭 투자도 뭐 한 채 갭 전세 끼고 집 사는 정도가 아니라 투자 용도로 자기의 상환 능력을 넘는 이런 투자를 했던 부분이 문제를 터지는 거는 그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건 처분을 해서 갚아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저희는 이 총량으로는 금액이 커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유형별로 분산이 되면서 시장에서 걸러질 부분은 걸러지고 자기 책임으로 상환 능력도 없이 다주택을 끌어안고 전세금도 못 돌려주면 그중에 몇 개는 금매물로 처분을 했으라도 돌려주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안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시스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역전세 문제가 금융 시스템 또는 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저희가 방치하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역전세라는 게 전세값이 하락하면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앞으로 전세 매매값이 떨어질 때마다 역전세를 전부 대출 풀어가지고 국가에서 해줄 거다. 이런 사인을 남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출에 대해서 일부 숨통을 터주더라도 이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앞으로는 매매값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세 제도를 상환 능력 및 그다음 어떤 자기 책임 부담 이 부분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고 금융기관도 이거는 나라에서 무조건 대주니까 아무런 위험 평가 없이 무조건 대출하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와 자기 책임들을 시장에 참여주 특히 금융 주체들에다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씌우자 이런 방향은 대부분 동의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제도를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전문가들하고 이 각 그 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좁혀놓기만 해도 앞으로 이걸 벗어나는 그냥 그 임시 방편적인 그 이 정책들로 지난 5년간처럼 수시로 이 땜질 정책을 남발하는 부분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하반기에는 요 논의는 본격화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을 뭐 연대로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뭐 부분적인 결론을 뭐 낼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하고 뭐 더 큰 논의는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내에 정리할 수지는 열려 있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본격적인 논의를 해서 아마 사회적 합의가 되는 거는 그래도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가 되거든요.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일지라든지 좋은 것들이 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형태 이번에 이제 신규택지 공공택지가 전 정부의 그 8.4 대책 그다음 우리 또 이 변창근 그 장관 때 그때가 2.4 대책이었나요? 이래가지고 이제 공공택지를 신도시 발표한 것도 있고 공공택지를 작은 택지들 발표한 것도 있는데 그동안 전반적으로 보면 민원 또는 그 거기에다가 그 재정으로 그 주택을 짓는 게 사실은 검토를 해봤을 때 경제 원리상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덜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재검토를 우리 LH라든가 우리 공공택지 부서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그 내부 검토나 협의들을 맞춰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설사 좀 대체를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충분히 확보하는 걸 전제로 그 조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평택의 GTX-A랑 C, 이제 평택 거쳐서 결국 오늘도 천안까지도 GTX-C 나오는데요. 현재 그 GTX의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저희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또 이 지방의 균형 발전 그리고 교통을 통한 생활권의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적극적인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 상당히 위험한 계곡으로 저를 끌고 가시는 건데, 그 하향안정세라는 것은 시장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은 뭐 거의 이 얼음장 같은 이런 거래와 가격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하다 보면 현재도 하향안정세 기조이죠. 근데 수도권이라든지 일부 입지 또는 일부 유형에 의해서는 어차피 매도와 매수가 만나면 바로 거기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건 거래가 총량이 된, 거래가 구조가 된 개념이 시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매도와 매수가 몰려있고 아니면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는 부분들은 국지적으로는 이 상승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은 사실은 올해 초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근데 그런 국지적인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를 겨냥한 이런 정책을 쓰는 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 공공주택 분양하면은 청약이 많이 경쟁률이 셉니다만은 저는 결국 가격 문제라고 보거든요. 미분양도 가격이 내려가면 당연히 그건 거래가 성사되고요. 지금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도 결국 매도와 매수의 힘겨루기 위해서 이제 매도가 다시 배짱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상승 거래의 일부 이루어지는 이런 게 보인다고.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추세가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힘겨루기에 의해서 기존에 한 단계 쌓여있던 매물이 소화되면 그다음 층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손님이 없는 건지. 그래서 지금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층에 서는 엘리베이터는 바로 소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주택자나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층의 가격이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은 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이 정책 금융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좀 질문이 조금 약간 후져서 그랬던 거죠. 그것도 주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신중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장을 저희가 해서 그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동향을 보면서 이걸 계속 조정해, 어떻게 보면 우리 수도꼭지를 계속 조절해 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일부 지역에서의 그 상승 거래는 계속 매도와 매수가 이 가격 만나질 못하고 이 매도세가 거의 끊어지기시다시피 해서 일부 금매물만 소화되다가 이제 금매물은 많이 좀 소화가 됐잖아요. 그럼 금매물이 아닌 이 상승 효과를 부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일부 매수가 추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 역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추격 매수세가 붙기에는 금융이 지금 많이 통제되어 있고 소득 상승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많이 늘어난 계층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될 수 있는 그 수준의 예를 들어서 고급주택들이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다면 선호 입지의 고급주택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추세선 자체가 더 많은 급격한 하락은 좀 피했다 싶으면 타이밍도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국지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현재 자기의 금융 조건이나 소득 조건이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과연 이게 손실을 안 볼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그 아까 그 양평 도로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그냥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건데 문제 제기가 돼서 저한테 보고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봤자마자 야 이래서 이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냥 즉각 이건 원점 검토해라라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도로국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평군과의 그동안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BC 그러니까 이게 더 나오고 무엇보다도 이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거기는 진출입로가 없는 조인트 교차로라 그게 들어서면 오히려 그 주변은 그걸 기피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빈이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거의 그래서 이제 정무직 장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실무 부서의 그 실무 판단이고 그걸 어떻게 일부 국민들이 알겠으며 어떻게 모든 언론이 그걸 알겠으며 이게 거기에 있었다는 그 자체로 벌써 사람이 프레임과 선입견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마. 양평군에 설사 좀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더 큰 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말이 재검토지 원안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나한테 보고하고 실행하더라도 하라. 그래서 제가 직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절차에 따라서 해나갈 텐데 백지화고 말고 할 게 있는 게 원래 정해진 게 없는 원래 이게 안을 어느 안으로 할 거냐에 대해 세 가지 가닥에 대한 안이 있고 노선을 발표해 놓고는 주민 그 환경영향평가에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이 안을 주민들한테 가서 저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건데 안 된다. 그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제가 그런 절차나 앞으로 진행 방법을 재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뭐 합당한 안을 내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의혹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의혹을 하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변경 결정이라는 것 자체를 한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실무부서가 양평군이랑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노선을 후보 노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원래는 양평 군수가 이전 군수였을 때는 그 소정면입니까? 양서로 가다가 지금 이제 강상으로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노선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양평군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한 가운데에서 이쪽이 PC가 제일 높게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양평군에 진출입이 있는 IC가 다른 지역에 하나 더 생긴다. 이것 때문에 양평군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IC 생기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인트를 이쪽으로 옮겨서 가져온 건데요. 그래도 안 된다라는 게 저의 그 이 보고를 받고 저의 판단이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무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이렇게 했다가 바꾸라고 하면 보고 받자마자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건 이렇게는 안 된다라고 바로 제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뭐 의사 결정 과정에 뭐 우여곡절이 있다거나 그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뇌피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대변인실에서 그거는 제가 정확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우리 코레일 철도국장은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거기 임추위 진행사항은 우리가 뚜껑이 열리고 나면 통보를 받는 우리 지난번에 그 노출 것 때문에 아니 그 수사를 의뢰했는데 일단 그거랑 재공모랑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우리가 결론을 내고 간다는 것 때문에 그건 병행입니다. 관련해서 좀 아니 저의 일반적인 입장 그리고 입법도 지금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공공기관들이 특히 이 기존의 변화를 줘야 되는 업무를 할 경우에는 저항이 있고 그동안의 관성과 기득권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인사권자와 정책당국의 강력한 신임과 뒷받침이 없이는 이를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영 내지는 이 정책적인 업무라는 게 그 많은 그 정무적인 사항도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서 단절이 생겨버리면은 소통의 폭에 제한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정인을 그 뭐 배척하고 특정인을 뭐 집어넣고 위한 그런 결과적인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쪽은 그냥 기본만 하면서 공공기관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손해고 그 기관을 위해서도 손해다. 왜 버티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해요. 아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뭘 시킨단 말입니까? 국정조사라거나. 그리고 그동안 못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해왔고 다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는 것들, 그 관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지금 정부가 밖에서 시키면 그러면 본인이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오던 거를 180도 뒤로 돌아가 해가지고 다 바꾸겠다는 얘기는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처의 수장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그 밑에 임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기업의 수장 정도가 되면 저항과 기득권 그리고 그동안의 관성과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법을 고쳐서 이게 주요 이 그 정책적인 일들을 하는 공공기관은 그냥 정권의 임기가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근데 현재는 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저 법을 저희가 월권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아니면 그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뭐 필요하면 교체를 하는 거고 하는 거죠. 장관 대통령님 아 맞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그 사실은 우리 전세값도 매매값을 밀어올리거나 또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 정상화에도 전력이 전세가 작동하는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 그때 간담회 계셨던 분들은 큰 오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된 거 보니까 그동안의 전세제도를 계속 끌고 가기에는 이게 시한이 다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수명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전세제도를 보내버리려고 그러나 이렇게 약간 과잉 해석된 부분은 있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있는 제도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거는 철저히 논의를 거치고 시뮬레이션을 다 해서 고친다. 대신 이 고치는 논의는 시작은 하겠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세가가 이 실제로 거기에 사용가치 그리고 집주인 또 다른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넘어서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투자 또는 투기 수요가 끼어들 때 전세값을 밀어올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집주인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일단 이 돈은 다 주식 투자해버리고 아니면 딴 집 가서 투자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상환 그 의식조차도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전세나 이 가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 이 대역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폭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의식에 있어서도 이건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보증을 뭐 반드시 들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반환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담보가치 빼고 상환 능력이 반영된 그 부분만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용가치로만 사용료 월세를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매매시장 그다음 이 임차시장 그다음 금융당국 우리 이 또 규제를 갖고 있는 우리 정책당국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봐서 일단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논의까지는 할 거고요. 대신
결론을 내리고 이걸 입법이나 제도로 반영할 부분은 전체를 다 할 수 있을지 부분이라도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폭을 최대치에서 최대치까지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 크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시장이 따라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것까지 하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요거 할 때까지 하라 그러면 5년 동안 해야 될지도 몰라 사실은. 하나만요. 예, 예. 1급 전원 사법처에 속하는 일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진 않은데 그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그 뭐 보도 됐겠습니다만은 감사원과 관련된 그 현안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이 우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이 나와 중간 결론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변수가 있다. 대신 그게 현안으로는 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뭐 정부 조직법상 저희가 뭐 당장 현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도 그 드네프르강 댐 무너지거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앞에 그 이 바닷물로 이게 잠기는 문제라든가 사우디나 이라크, 인도네시아 갔을 때의 수자원 댐 이 부분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쪽으로는 전부 국토부에 와서 문의를 하는데 우리는 옆집으로 가보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이렇게 그 이렇게 뭐랄까 놓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느 부처가 해야 된다 이걸 떠나 가지고 물그릇 수량과 이 물의 품질, 이 수질 이 부분들을 아우르는 것과 함께 근데 지금 댐 추가 건설 계획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가뭄 대책 같은 게 뭐랄까 원래 능한 오른손을 그냥 붕대감아 놓고 왼손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완할지 그 다음 해외시장에서의 물그릇과 이 수질 이게 함께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가와 국익 차원에서는 언젠가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예. 보고 받으신 바가 없는 게 맞는 건지. 어떤 보고? 아, 민주당. 그 네. 우리 사무관 좀 그만 괴롭혀요. 사무관 지금 완전 노이로제 걸리려고 그래. 장관께서 보고 받으신 바는 없지. 나는 내 일정은 보고 받았지. 내 일정은 거기에 가서 내 역할이 뭡니다. 원종역에서 가서 VIP 영접하고 거기 가서 경과 보고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보고를 받죠. 내 일정인. 내 일정 보고를 받았지. 거기에 누가 오고 누가 어디 뭐 오고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전 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일이 들여다볼 여력도 없고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롭히지 말라는 그 특정 사무관이 그 자기가 초청하려고 했던 여러 의원실에 얘기했을 때 내가 지금 뭐 장관 보고를 간다 어쩐다 하는 거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뜻, 듣는 사람의 뜻, 그리고 이걸 제3자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파보려고 하는 이 뜻이 다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 보고를 받고 문제 되자마자 사실 풀려고 움직여서 실제 풀었잖아요.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녹취 안 되는 아이폰을 저 폰을 쓰든지 해야지 녹취하는 이 나쁜 풍토를 추방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법률도 바라십니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기자실 확장. 아 네. 이제 7월 중에 빨리 공사를 해서 예, 7월 중으로 확장된 기자실에서 여러분들 지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날보다 항상 그 장관님 오실 때 정말 이 기자실이 좁다는 느낌. 다음 키타임 때는 진짜 좀 쾌적한 환경에서. 바로 B급 기자 너무 잘 봤습니다. 알고 알면서. 오늘 국무회의 지금 막 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